검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그렇게 해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제가 팁 드릴게요. 네. 주도권을 갖고 온다는 얘기는요, 대단한 게 아니라 내 말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려면 지금처럼 하시면 집중이 안 돼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특별한 얘기 있어요, 방금 얘기 중에? 왜 듣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잘난 척하게 해주세요, 청중들을. 그럼 좋아해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어머님들 아마 저보다 요즘 돈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얼마나 많으신지 제가 한번 볼게요. 금리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대출 금리는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지금 안 내려가고 있고, 은행 금리는? 왜 그럴까요? 대출 금리는 지금 안 내려가고 있어요. 왜? 지금 부동산 규제 때문에 그래요. 대출 받으러 가보세요. 그렇게 안 싸요. 많이 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은행에 돈 넣으면 돈 안 되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도 아니야.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은행에다가 지금 정기예금 들어가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는 분? 대충이라도. 정답.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은행마다. 대충 맞아요. 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넣으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어번 맞추시면 이렇게 선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 거. 딱 소통하잖아. 집중하잖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험이 답이다지. 그죠? 그럼 은행에 넣어놓는 거랑 보험이랑 차이점이 있어요. 보험이 나쁜 거. 자,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보험이 은행보다 나쁜 거. 원금 손실? 있다. 오케이. 맞아요. 자, 그러면 보험이 좋은 거, 은행보다? 보장이 있다. 세금? 세금? 세금 혜택, 세금 혜택. 몇 프로, 몇 프로? 16점? 몇 프로더라? 15.4%. 15.4% 세금. 세금 큰 거예요. 자, 또 뭐 있죠? 복리. 자, 은행에는 복리 상품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험은 대부분 우리가 장기로 가면 복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 좋은 건 없잖아. 그러니까 보험의 단점이 뭐라고요? 원금 손실 있다. 그것도 장점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해약을 잘 안 한다. 왜? 해약하면 손실 보니까. 근데 10년 이상 보면 원금 이상 먹거든요. 거기에 뭐가 붙는다고요? 복리. 거기에 뭐가 붙는다고요? 비과세. 현재 같은 경우 어느 게 나아요? 은행이 나아요? 보험이 나아요? 은행이 낫죠. 단기 상품일 경우에. 근데 장기 상품일 때는 보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은행이 낫죠? 그러니까 뭐야 또. 단기일 경우에는. 3, 4년 쓰실 거면 보험 절대 넣지 마세요. 손해봐요. 그 돈은 은행에 넣으시고요. 10년 이상 대비하시는 분만 보험에 넣는 겁니다. 대화형으로. 주도권이 왜 뺏겨? 내가 쥐고 하고 있잖아. 대화형으로. 달달달 외워갖고 혼자 떠들지 말고. 계속 대화 나눴잖아. 들었다 놨다 하는 거냐 지금 막 이렇게. 보니까 스피치 능력이 있어.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체력은 돼. 체력은 돼. 기술이 없네. 기술이 전혀 없네, 그냥. 혼자 그냥 막 그냥 치고 나와요. 오케이. 도움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